저 김범식 그 표정 지금도 돼요? 김범식 아니요. 정신이 전화하는 계속 김범 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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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진짜 들어요 아, 미안합니다 혜성씨 미안해요 자, 김혜성씨는 실룩 민원이 굉장히 재밌네 아까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 재밌어 워낙 잘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사인이나 사진 요청보다 네. 실룩 한번 보여달라고 이런 편했겠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20살 때면 뭐 보여주세요 하면 좋아가지고 막 맨날 보여줬거든 지금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정말 막 카리스마 있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이후로 또 조금 한동안 또 이렇게 또 보여달라는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보여주고 다녀요 선생님 그때 하이킥 하면 야동순재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었는데 당시 대본에서 그 장면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다고 저 우리 김 감독한테도 여보 재미있는 게 많고 그 저거 좀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재밌는데 저도 제일 재밌었어요 하이킥까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예. 아, 재밌다 이거요 물론 재밌다 예. 당하는 놈은 난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너무 재밌는 장면이다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재밌었던 거 같아요 아니 신고했으면 재밌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좀 다른 톤이셨을 것 같아. 네. 지금 방송 나가고 나서 뭐 하시기를 참 나, 잘했다 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잘했다는 사람들이 욕먹을 줄 알았다고. 아, 그렇죠. 우리 동창들을 좀 재밌는 친구도 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야, 근데 제 오늘 연기하실 때 최민용 씨한테 SOS를 하셨다고. 가장 곤란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민용아 네 팬클럽 애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 댓글 달으라고. 아, 그 야동 얘기 못하게. 근데 제가 팬클럽이 그래봐야 몇 명 있다고. 걔네들이 암만 MBC에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김병욱 감독이 그걸 내리겠냐고. 아, 선생님이 그렇게 요청하셨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 즐기셨죠. 결이 다르셔가지고. 원래 근데 야동의 존재는 알고 계셨나요? 어? 알고? 그럼. 그래, 뭔 개소리야. 안 달려는 얘기 하고 우리 때 처음 봤을 때는 비디오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보셨죠? 그 몰래 갔다 보는 거지. 그렇죠. 물론 집사위 보면 안 되지. 네. 자, 신지 씨는 하이킥으로 일본 프로모션 갔을 때 일본에서는 AV 순재라고. 네, 선생님 별명이 AV 순재. 야동을 말하면 AV 순재. 야동과 AV는 좀 다른데 사실은. 일본에 장르가 좀 달라. 야동과 AV죠. 타이게팀이 도쿄돔에 가서 이제 했었어요 이벤트를. 근데 갔는데 일본 분들이 AV 순재, AV 순재.